안녕하세요. 전녹스 채널의 전녹스입니다. 오늘은 크롬 브라우저의 고급 설정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맵을 꺼내고요. 크롬 내용이 많기 때문에 크롬 마인드맵을 별도로 불러오겠습니다. 지난번에 유용한 단축키까지 한 거고, 오늘은 고급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핀탭 고정하기.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탭이 많아서 정리할 때 하나만 남기고 우측 탭 닫기 하면은 다 지워지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자주 보는 사이트는 왼편에 핀탭으로 고정을 할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을 제가 자주 본다 할 때는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 가지고 탭 고정 이러면 맨 왼쪽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웹하드를 자주 본다 할 때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탭 고정 이렇게 하면 또 왼쪽으로 가고, 자주 가는 사이트는 이렇게 핀탭으로 탭 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 번역 뜨지 않게. 예를 들어서 플랫 아이콘 같은 경우 이 사이트를 가고 싶다 갔는데 번역이 돼버리면 한글이 잘안 먹습니다. 차라리 원본 보기가 낫겠죠, 그죠? 이제 그럴 경우 더보기 가셔가지고 설정에 고급에 가시면 언어에서 이 언어로 된 페이지에 대한 번역 옵션 제공을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F5로 이렇게 하면 이제 영어가 되죠. 만약에 필요하면 오른쪽 마우스로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PDF가 열리지 않고 저장됨. 우리가 사이트를 보든지 다른 폴더에 있는 PDF 파일을 크롬에다가 갖다 놨을 때 열려야 되는데 저장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PDF 파일을 하나 끌어다가 놓으면 이게 열리게 돼 있거든요, 원래. 근데 저장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자, 이때는 더보기 설정 고급에 가셔가지고 컨텐츠 설정 여기 가시면 맨 밑에 PDF 문서가 있죠, 그죠? 이게 다운로드로 되어 있으면 이걸 해지하시면 됩니다. 아까 요거를 끌어다 놓으니까 이게 저장이 돼 버렸죠. PDF 파일을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열리잖아요. PDF 파일을 클릭하면 이렇게 열리든가 아니면 외부에 있는 파일을 크롬 브라우저 안으로 옮겨 놓으면 열려야 되는데 저장이 되는 현상이 있을 때는 아까처럼 그런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팝업을 차단 또는 허용하기. 이것도 더보기에서 설정에 가셔가지고 고급, 그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컨텐츠 설정, 팝업 및 리디렉션 가셔가지고 여기서 차단할 거냐 허용할 거냐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관심 있는 크롬 속도 높이기죠. 크롬 속도 높이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도움말과 같이 하는 방법, 도움말을 한번 볼까요? 도움말로 하면 크롬 속도 높이기 1단계, 크롬을 업데이팅 한다. 여기에 최신 버전일 경우에는 안 나타나고요.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에는 녹색, 주황색, 빨간색 등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사용하지 않는 탭 닫기.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액션을 누르는 방법. 두 번째는 Ctrl W로 누르는 방법. 세 번째는 마우스 휠을 여기다 누르는 방법. 그 다음에 3단계, 원치 않는 프로세스 종료 및 중지. 크롬의 작업 관리자는 Shift ESC 키라고 그랬죠. Shift ESC 키. 그러면 여기 쭉 나오죠, 그죠? 여기를 메모리 순으로 정리하시고, 종료할 작업을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선택하셔가지고, 프로세스 종료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4단계, 크롬에서 페이지 더 빠르게 열기. 더보기에서 설정 가셔가지고, 마찬가지로 고급에 개인이 보완해서 빠른 페이지 로드를 위해 예상 검색 서비스 사용, 이것을 사용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5단계, 컴퓨터에 malware가 있는지 확인. 더보기로 가셔가지고 설정, 마찬가지로 고급에 가셔가지고 맨 아래 재설정 및 정리, 여기서 컴퓨터 정리 이렇게 하셔가지고
유해한 소프트웨어 찾기 누르셔가지고요. 그래서 나오면 발견된 소프트웨어를 삭제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속도 높이기 두 번째 방법은 설정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설정 조정은 세 가지만 조정하면 되거든요. 더보기, 설정, 무조건 고급으로 가야 되겠죠. 고급. 웹 서비스를 이용하여 탐색 오류 문제 해결. 이게 설정이 되시면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이거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지난 1시간이든지 지난 일주일이든지 체크하셔가지고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시스템 가셔가지고요. 크롬 종료 후에도 백그라운드 앱을 계속 실행. 이게 만약에 설치되어 있으면 이걸 해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두 방법을 했는데도 크롬 속도가 안날 경우에는 실험실 사용 방법이 있거든요. 크롬 버전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크롬 카나리아 버전. 신기술을 미리 적용시키고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 중인 단계, 검증하는 단계. 그 다음에 크롬 베타가 있죠. 크롬 베타는 요 위에 까나리아 버전에서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받은 기술을 골라 정식 버전에 포함시키기 전 최종 점검하는 단계. 그 다음에 정식 크롬이 있죠, 그죠? 명령어 전체를 보려면 주소창에다 크롬 어바웃을 쳐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 플래그스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쳐셔도 됩니다. 플래그스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뭐가 나오거든요. HTML5를 기반하는 웹 브라우저는 대부분 이런 실험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이렇게 치시면 경고를 하죠, 그죠? 실험 기능.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면 브라우저 기능이 손실되거나 개인정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기능은 이 브라우저의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새 크롬 기능에 관심이 있으면 베타 채널을 이용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금 실험 단계에 있는 그런 건데 여기서 속도하고 관련된 거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컨트롤 F에서 QUIC라고 치시면 됩니다. QUIC 이러면 하나 나타나죠, 그죠? QUIC 프로토콜을 디폴트에서 디즈블로 하고 다시 크롬을 재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크롬 속도 높이기 세 가지 도움말 방법, 설정 방법, 실험실 기능 사용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정리할게요. 오늘은 크롬 브라우저의 고급 설정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